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설 명절은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한백산 도깨비가 올 쉬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이게 바깥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여러분 나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한번 여기저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을 지나가면서 옛날과 현재 모습이 얼마나 변했는지 여러가지 살펴보면서 영월동강 쪽으로 한번 쭉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올 한해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정선군 고한읍 갈래초등학교 옆에 38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고한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고한읍에 사셨던 분들이 보시면은 그래도 모습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옛날에 여러분 정선군 고한읍이 건성기에는 인구가 6만이네 어쩌네 이랬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호황을 누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 5천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을 합쳐가지고 최전성기 때 여러분 인구가 거의 10만명 가까이 되던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자, 정선군도 그때만 해도 군세가 전국에서도 어떻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오늘날 고한 사북을 합쳐도 인구가 만 명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고한읍 읍내 지금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 옛날에 그 고한 지서가 있고 중앙 오토바이가 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있어봐. 우리 구독자님 중에 김군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그 우리 애독자님이 계신데요. 요 오른쪽에 큰 건물은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 사무동 건물이 되겠습니다. 도깨비가 스키를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스키장에 올라가서 영상을 담을 수는 없고 스키장
스키 하우스를 한번 싹 둘러보는 것으로 그냥 우리 존경하는 김군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백산 도깨비가 그 영월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과정으로 스키장 좀 한번 올려주세요 이러셨는데, 스키장까지 올라갈 수는 없고 스키장에 올라가 찍으려면 여러분 하루종일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독자님의 어떤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하이원 스키장 맛배기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김군 닉네임을 쓰시는 구독자님, 여기가 그 유명한 정성군 고아한읍 하이원 스키장 스키하우스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곤돌라 타고 이렇게 스키장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내려가는 곳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스키장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사람이 아주 많네. 자, 여기가 우리 김군 구독자님 하이원 스키장 제우스 주피드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저 위에 스키 타시는 분들이 쭉 타고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 있는데, 자, 한 바퀴 싹 돌면서 다시 한번 스키장 스키장, 하이원 스키장 전경이 우리 김군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스키어들이 와서 멋지게 활강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원 스키장도 둘러봤고 이제 영월 동강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발걸음을 한번 재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석기 타는 영상 좀 찍었어요. 이거 저 제가 그 유튜브에 그림 올리는데 하이원 스키장 좀 보여주세요. 누가 이래가지고 짧게 그래 찍었어요. 수고하세요.
보이죠? 약 300m 앞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300m 앞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꽝! 이를... 아유. 언제 보고? 아이고, 엄청 빨라가지고. 잠시 후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옛날에 정성군 고한읍에 사셨던 옛 주민 여러분, 여기가 어디나 교토리 마을 입구가 되는데요. 그 옛날에 그 있던 터미널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고한 사북 터미널 이렇게 해가지고 신 터미널 옆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 위로는 지금 38국도 4차선이 뻥 뚫려 가지고 신설 4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여기는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위에 오른쪽 커브에 고항 가는 기찻길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차 철교. 아니 그런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고한 읍내를 빠져나오는 그 영상을 찍었는데요. 요 앞에 지금 도깨비가 올라가는 곳은 옛날에 그 동원복원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동원복원은 지금은 정성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선 군립병원 뭐 이렇게 여러분 받겠습니다. 군립병원. 고한읍, 사북읍,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는데,
한백산 도깨비가 뻥 뚫린 38 국도를 4차선 국도를 가지 않고 옛날 구도로 쪽으로 여러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기억이 이 지역에 사셨던 분들의 기억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 옛날 동원복원은 들어가서 한번 오랜만에 봤고,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사북 음매를 지나가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